지난 9월 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현대 최초의 전기차 N인 아이오닉5N,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사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매번 N이 출시할 때마다 트랙에서 달리는 영상들을 통해 고성능임을 강조하곤 했었는데, 이번엔 드리프트킹으로 유명한 치치아 KH를 초청해 호주 시드니 모터스포츠 파크에서 아이오닉5N을 시승하는 영상을 담았기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아이오닉5N이 어떤 차인지 제원부터 살펴보자면, 후륜구동 및 사륜구동 변형이 가능하도록 제작됐고 84kW 용량의 4세대 배터리를 사용, 최대 출력 약 650마력으로 단순히 마력만 놓고 따졌을 때 기아 EV6 GT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제로백은 3.5초, NGB 사용 시 3.4초로 단순 제로백만 놓고 판단한다면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BMW i5 M60을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빨라진 속도에 맞춰 차체 강성도 일부 강화했으며, 브레이크 디스크 용량을 400mm로 키우고 4P 모노블럭 캘리퍼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감성의 영역을 지켜주기 위해서인지 8단 DCT와 유사한 변속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 NE-Shift라는 가상 변속 시스템을 사용했는데요. 치치아 KH도 이번 시승기에서 드리프트가 되는 전기차를 처음으로 타봤는데 2200kg이란 무게임에도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 놀랐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치치아 KH가 시승한 아이오닉5N 지금 한번 감상해보시죠. 마이 네임 이즈 DK 치치아. 今回はそのヒュンダイさんの車に乗れるっていうのですごく楽しみにしてましたよ。 こんな ドリフトできる EVの車って初めて乗りましたね。 めっちゃ面白い。なんか一番びっくりしたのが、その 2.2トンもあるって思えないぐらいその軽快な動きですね。 だから 乗った感じとしては 1800キロ 1900キロ ぐらいの車かなと思ったら 降りてきたら 2.2トン だって言われて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ね。 今まで韓国の車ってスポーツタイプの車がなかったのであんまり期待はしてませんでしたよ。乗ってからなんか楽しい車作ってんだなっていうのがヒョンデの印象ですね。